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세개 노조가 임금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늘 상경 집회를 열고 2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4.3%에 그쳐 급식과 돌봄 등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평소 같은 점심 식사 대신에 오늘은 카스텔라 빵과 과일 음료가 제공됩니다. 일부 학생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기도 합니다. 조리 종사원들이 파업에 나서 학교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급식이 중단된 전북 지역 학교는 전체의 8%인 64곳입니다. 도시락 없이 알아보는 경우도 있으시고, 뭐 이제 아침부터 뭐 오늘 좀뭐 김밥이나 다른 그런 대체식 알아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죠. 초등 돌봄 교실 3곳에 운영이 중단돼 교실 자율학습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일부는 가정 돌봄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냈고, 또한 10여 명 정도는 학교에 남아서 개방된 교실에서 이렇게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리 종사원과 돌봄 전담사 외에도 교무 실무사와 특수교육 지도사, 영양사와 시설 관리원 등 전북에서는 32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2차 총파업 참가율은 4.3%로 두 달전 1차 때 16.4%보다 낮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기본급과 명절 휴가비 정액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등을 협상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임금 차별 이제 해소하라가 이제 첫 번째 요구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하라. 만약에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이제 세부안 이런 거 따로 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요. 2차 총파업 국면에 17개 시도교육청과 단체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